출발. 회복하고 저장 한번 할까? 그래도 아 스킬 찍고 갈 걸. 아이하이. 待ちくたびれたぞ。ネズミらしく逃げたのではと心配したわ。ジルファの仇、そしてシスロディア解放のため、お前を倒す。大きく出たな。だが故にこそ感化できぬ。銀の剣にせよ、それ以前に存在したダナどもの組織の奴隷一つとして我らレナの支配に傷をつけたものはない。五稜のいずれにおいてもそれは変わらぬ。だがお前、 カラグリアの炎の剣、お前は別よ。ビエゾが倒されたのがよほど衝撃だったようね。は、両力の実が取り柄の男一人失ったところで、いかほどの損失にもならぬわ。だが、小さな火種も育てば大火になりうる。この問題は鋭ぶりかに勝る、故に滅ぼす。その日が、五稜全てに及ぶ前に。 リンガル、大丈夫。シスロディアのスルド、ガナベルとパルキリス、全力を持ってお相手し。 아니야 좀 봐줘. 心を 気なくし犬 が良い。 아니 좀만 봐줘. 힘들어. 欲も安よ。 아 부스트가 안 차 있어. 젠장. 너の口で言うのやら。 스킬使えたりするものか。 아니 얘 좀 묻혔는데? 무다요. 가나베르토. 완전 깼냐? 깼어? 야, 이거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바꿀 수 있나? 어, 바꿀 수 있네? 갓겜이네? 지금은 순례가 쓸 데가 없어. 너 나와. 어, 잠깐만. 나 이거 안 바꿨구나. 이게 무적이야. 개치사하네. 난주와 코크니아 하트.
야 하나밖에 못 자르겠는데? 인디그네이션을 무슨 쪼랩 됐어? 미쳤나봐. 아 개아프네 진짜. 아 뭐야 다 잡았어? 아이 저 개치사 놈 저거. 아! 스킬 못쓴 BOE 못썼어. 겁나 돌아다니네 얘 진짜. 아 설마 그 또 쓰냐? 끝! 아, 힘들다. 야 근데 인디그레이션은 진짜 막아요. 막아. 레네기스도 この 단안이 익히る 유리노 도호노 타메 마케루 아케니와. 선생님 들어가세요. 어? 아 면상에 직방 날리고 싶다더니 소원 잃었네. 홍벌레. 예쁘네. 신화님과 이감노다. 와타시가 타오레타라. 나레가 코노 크니노도. 아 선생님 돌아가세요. 선생님은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아, 콩벌레가 되찾은 빛. 오케이. 아이고.
어둠의 나라에 가져다 준 빛은 사람들의 몸도 마음도 비출 것인가. 예술이구만 아주 그냥. 사람들끼리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겠지. 당연히 질파가 戻ってこない. 스르도를 倒せただけでも 良しとすべきよ. それすら危うい状況だったのに. 良しとすべき. 질파가死んだのに. 相手は 300년간 揺らいだことのない レナの体制なのよ. 何の犠牲もなしに勝てるとでも思っていたの? 死者を悼むなっていうのか? 死んだんだぞ! 人がまた死んだんだ! 死なせないための戦いのはずだった! なのに! そうよ! 戦ってるのよ! 今頃気がついたの? ジルファが最初というわけでもないし きっと最後でもないわ! それに耐えられないというなら さっさとカラグリアに帰ったらどう? できることなら このまま自分で炎の剣を持っていきたい気分だわ。 なんだと? (笑)사람은 죽어. 크소! 好き勝手言いやがって! こんな時に俺たちで喧嘩して何になるって言うんだ? こんな時だからこそか。 뭐야? 叶わないな. 깨닫는 거 개빨라. 당황스럽네. 히도이 야츠だったね. 가나벨토. ああ。ねえ、カラグリアのスルドもあんな感じだったの? いや、もっとそれは男だった。欲かみちょっと示す。炎の十字みたいで。そっか。あ、アルフェンたちはこの後どうするの? まだスルドが3人残っているからな。旅を続けるつもりだ。 それでいいな。私はずっとそのつもりよ。이제 다음 장부터 제 머리 좀 바꿔줘야겠다. それなら私も一緒に行っていいかな。シスロディアは故郷じゃなかったのか。それはそうなんだけど、ほら正体隠してたのとかみんなにバレちゃったし、しばらくほとぼり冷めるまで離れていたいんだ。 ダメ? 役に立てると思うんだけど。分かった。なら来るといいさ。ロウやな。もう行くのかね。あ、世話になった。ファリロウ出るわ。残念だな。サインパテアで。君たちには感謝してもしきれない。ジルファの亡骸は責任持ってカラグリアに届けよう。 この国は何とかなりそうか。正直何とも言えん。敵の協力者は我々自身の中にもいた。果たして疑心暗鬼を乗り越えて結束できるかどうか。ジルファが言っていた。諦めない限り壁は壊せると。そうだな。少なくとも最大の障害は君たちが倒してくれた。 このくらいは自分たちで頑張らないと。あ、楽しみにしている。そうだ、忘れるところだった。渡すものがあるんだ。うん。
그래서 다나의 무기를 왜 모으고 있었는지는 복선으로 나중에 알려주나? 아, 갑옷! 데모에서 본 그 갑옷! 選別だそうだ。 蘇ったダナの英雄って感じだね。次はどこに向かう？ エリデメナンシアよ。本当にその格好で旅をするつもり？ ああ、見た目ほど重くないんだ。それよりもう一人誘いたい奴がいる。本気なの？ 진심인데 당연히 4인 파티 만들어야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야, 너 안 춥냐? 이 나라 애들은 다 이상해 좀. 손나노 아르 뭔가 뭐 거기니와 이라레나이 또 이때 카라그리아니 모돗테모 다레모 이나이 마치 오데데 どこかで野垂れ死にでもするさ。やり直す気はないのか。どうやって俺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をしちまったんだぞ。過ちに気づけたなら、やり直せとジルファは言った。手遅れになる前にの話だろ。ずっと負け戦だったのに戦い続けたが、後悔していないとも言っていた。 諦めない限り終わらない。そして、いつか壁を壊せる日が来るんだ。壁の向こうにジルファが見ていたものを、それを見に行かないか。俺にその資格があるのか。お前はどうしたい？ もう失いたくない。逃げたくない。だから、あんたと一緒に行くよ。 話は済んだ。 それじゃ、出発するわよ。 行くよ、 フルル。 어, 그러고 보니까 발매 날부터 달리신 분들 벌써 엔딩 보신 분들 분 몇 분 계시겠다. 9일날 새벽부터 열심히 달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테일즈 오랜 팬이 9, 10, 11. 오늘이 11일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 무레곤가 그레타 코노 요로이. 경험치 1,400이나 줬어? 많이 줬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얘가 그 영웅인 거 아닌가? 기억도 잃어버렸고 부합되잖아 여러모로. 우연히도 철가면이랑 색깔도 비슷하네. 아르헨, その鎧 かっぱらってきたのか? 見かけによらず。 아니 넌 줄하냐? 違うよ。 브레곤가 選別にってくれたんだって。 そっか。 でもまあ筋は通っているよな。 その鎧 反乱の象徴みたいなもんなんだろ。 俺よりジルファが着るべきだった。 親父に似合うとも思えねえけどな。 この鎧の元の持ち主は シスロディアにどんな夢を見て立ち上がったんだろう。未来も過去も本当のところは当事者にしかわからないわ。誰かの考えだって同じよ。死んだ者
破れた者の志を思うのは無意味だっていうのか。確かめようがないと言いたいだけよ。シスロディアの今後が気になってるようだけど、私たちには私たちのすべきことがある。何もかも責任を負えるわけではないのだから、あれもこれも抱え込もうとすれば迷いが増えるだけよ。分かってる。俺は前に進むことを選んだんだ。今やれることをやるさ。ローってカラグリアの生まれだったんだよね。まあそうさ。クソ暑い国を出たら隣はクソ寒くて平行したぜ。おまけに暗いし。もう暗くないし。あなたはどうやって国境を越えたの？スルドブリガの性質上、五稜の国境は基本的に行き来はないはず。なんだよ、尋問の真似事か。ダナのあなたにできた方法ならこの先使え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だけよ。ああはいはい、分かったよ。けど別にそんな驚くようなもんじゃないぜ。まさかあの炎の壁を登ったのか。いくらなんでもそんな真似ズーグルにだってできやしねえって。거기통로같은게있었나아레나통로そうさ、交流がほとんどないって言っても自分のところじゃ手に入らないものだってある。そういうのを融通し合うためのスルドの総代が年に何回か行き来してたんだ。そういえばそんな話を聞いた気がする。その時だけ門が開かれるって。もちろんダナ人を同行させたりはしない。그때도けど俺はその荷物に潜り込んだのさ。荷物にってそれで運ばれたってこと？よく見つからなかったね。あ、まあ昔からコソコソするのは得意だったからな。それにあの時は捨て鉢になってて度胸だけは有り余ってたんだ。こう言っちゃなんだけど、ダナでもレナでも多分俺が初めてってわけじゃないと思うぜ。メネック、ガナベルトがカラグリアの噂を素早く手に入れたのもそれだったのかな。つまり私たちの動きはこの先どこに行ってもすでに知られていると思った方が良さそう。모르면좀더바보지않나。얘들은서로왕이경쟁중이고경쟁중일땐제일중요한것중하나가상대방정보입수인데당연히알아야겠지。야그럼이런거는이제누가관리하냐。정신을왜차리는데。여기적이나와？여기적이나오면안되지않아？그치없지？놀래라씨。어요갑옷비었네。어이런게있었네。열쇠구멍이있다고？나중에뭔가만질수있지않을까？일단은뭐그런걸대충알아두고。뭐야？아아그치퀘스트남아있죠。놀래라씨。그러면일단은여기서나어디로가야돼？메난시아로향하자。이제재밌어졌어요。게임시작하고9시간만에재밌어졌어요。솔직히말해서게임시작하고7시간까지는제역대최악의테일즈였어요。7시간까지가이유를조목조목말씀드릴수있습니다。듣고싶으시다면테일즈전에해보셨죠？그러면얘기가좀더빠르게통할것같아。 만약에아니시라면천천히설명을드려야겠지。테일즈오브시리즈。테일즈러너는테일즈시리즈로안칩니다。데스티니2를중반하다마셨다고요？제가제일좋아하는테일즈가데스티니2예요。아쉽다。대신에가디언즈는테일즈가아니잖아이양반아。
今日は屋根の下で休めそうね。데스티니 2가 전투 시스템이 진짜 재밌었어요. 아 혹시 성인이 되셨을 때 데스티니 2를 하셨어요? 사닉앤 테일즈는 테일즈로 안 칩니다. 그 테일즈는 걘 좀 그래. 성인이 되신 다음에 데스티니 2를 하셨다면 아마 그 정도면은 한 열몇 시간 하셨을 것 같은데? 20살 초반에요. 예, 그러면은 재미없죠. 그 청소년 때 해야 돼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그거는 청소년 때 하셨어야 돼요. 너무 늦으셨어요. 아쉽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2년 전에 나온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 리마스터도 안 하셨어요? 그게 역대 테일즈 시리즈 중에 가장 잘 만든 탑3 안에 꼽는 테일즈인데 모든 테일즈 팬이 왜 그걸 안 하셨어요? 그것도 전투 시스템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게 근데 그게 독이었어. 이 게임이 저 같은 올드 테일즈 팬한테는 뭐가 독이었냐면 데모를 해봤더니 너무 말도 안 되게 역대급으로 액션이 괜찮은 거야. 그래픽도 역대급이고 모든 부분이 완벽했어. 근데 게임 시작하고 5시간까지 동료가 없어. 둘이서 다녀. 지금까지의 그 테일즈 시리즈는 게임 시작하고 1시간쯤에 이미 동료가 두세 명 들어와 있어요. 아니 동료 한두 명. 주인공 포함해서 세 명. 두세 명. 근데 이 테일즈는 게임 시작하고 4시간까지 동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시온 한 명 들어오고. 테일즈 시리즈의 가장 재미의 본질 중에 하나가 동료들과 함께 처음에는 이제 사소한 소소한 걸로 모험을 떠나기 시작해서 이제 이 판타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드넓은 초원도 구경하고 넓은 바다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쌓아 올려가는 재미였어. 원래 동료들과 유대감을 게임 시작하고 1시간 때부터 70시간까지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근데 이 테일즈는 이제 완전 새로운 혁신적인 설정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완전 버린 거지. 리넬이 동료로 들어오는 게 5시간쯤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린. 그니까 뭐랄까 그냥 다른 평범한 RPG였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맞는데 테일즈 시리즈가 20몇 년 동안 해온 게 있잖아.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게 있거든. 그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바이오하자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좀비가 안 나오는 거야. 가나도로 바뀐 그 수준이 아니라 좀비가 안 나온 느낌이었어 나한텐. 약간 깜짝 놀란 거죠. 테일즈의 근간이 사라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솔직히 그런 게 크죠. 그 지금은 이제 이니님처럼 그리고 이니님뿐만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이 테일즈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테일즈가 사실상 플스3 베스페리아 이후로 거의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베스페리아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 그러니까 그때 그레이세스 F 그거는 전투는 그때 당시까지 나왔던 테일즈 중에 가장 괜찮았어. 근데 그레이세스 F는 스토리가 쓰레기였어요. 그 다음에 제스티리아라고 나왔었어. 그건 이제 저 시청자분 H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막 역해 그 여주인공 사기치고 막 히로인 페이크 히로인 내세우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근데 그 거기다가 스토리도 쓰레기였어. 그 다음에 아 제스티리아 이전에 엑실리아 원투도 있었지. 막 그런 거 있었고 엑실리아 원투는 이제 평가는 나름 괜찮았는데 문제는 자 그레이세스나 베스페리아나 전부 다 문제가 뭐였냐. 국내에서 테일즈 인기가 없었어 별로. 왜? 테일즈 처음 한글화 한 게 데스티니 2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레젠디아라는 걸 한글화 했어. 근데 둘 다 죽었어. 아니 데스티니 2는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반다이 남코가 기대한 게 10만 장이었어 그때 당시에.
10만 플스2 때 10만 장이었으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철권 위닝 플스방에 무조건 갖다 놓는 게임들 그 정도를 기대한 거야. 그래서 반다이 남코가 우리말 더빙까지 해줬어.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쳤어. 그 한 절반인가 팔았대요. 4-5만 장? 엄청나게 많이 판 건데도 불구하고 반남 기준엔 못 미쳤어.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인 레젠디아를 씨 레젠디아가 아니라 심포니아가 나왔어야 되는데 레젠디아가 나왔는데 레젠디아는 똥겜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똥겜이었어서 그걸 한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망했어. 그때 당시 한우리에서 9,000원에 팔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사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흘러흘러 레젠디아 이후로 모든 테일즈가 한글화가 안 됐어요. 한 번도 한글화가 안 되다가 2018년인가 2019년 그쯤에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 그러니까 테일즈 아까 말했던 테일즈 팬들이 꼽는 3대 명작 중에 하나인 베스페리아가 한글화가 된 거야. 그거는 테일즈 팬들한테 그냥 뭐랄까 약간 천지가 뒤바뀐 느낌? 왜? 십몇 년 동안 테일즈가 한글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테일즈 팬들은 대부분이 다 일본어를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 테일즈 팬을 해먹으려면 일본어를 모르면 게임을 못하니까. 아니면 최소한 영어라도 알아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그 갓갓 명작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가 한글화 돼서 감동이었죠. 그때 이제 테일즈 팬들, 저도 팬이었지만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가 엑스박스 360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엑스박스 360을 구매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데드라이징 해보고 싶어서였고, 두 번째가 로스트 오디세이 해보고 싶어서였고, 세 번째가 베스페리아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베스페리아를 하다가 했었지. 하다가 이제 플스3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새로운 캐릭터 추가되고 완전판이 나왔어. 그때 당시엔 DLC 개념이 없었거든. 사실상 있긴 있었지만 남코는 그걸 안했어. 그래서 플스3판을 또 샀어. 재밌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십몇 년 지나서 베스페리가 한글화가 되고, 아 베스페리아 한글화는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근데 암튼간에 아까 뭐 얘기를 돌아가자면 지금까지의 테일즈에서 없었던 방식으로 얘네가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일본어 모르면 아까 말했던 뭐 베스페리아, 그니까 그 이후로 나온 그레이세스 F, 뭐 엑실리아 1, 2, 제스티리아, 베르세리아 하나도 못해봤지.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게이머들 그거 생겼잖아요. 그 아 잠깐만, 베르세리아 한글화 했나? 내가 기억을 잘못하나? 근데 저는 그래서 베르세리아 이런 건 안 했어요. 나는 테일즈 그레이세스 F 이후로 버렸어요. 사실상 원래 버렸었어. 왜? 그걸 버려도 할 게임이 많았어. 벨벳이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니까 베르세리아랑 베스페리아랑 이름 비슷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치, 이거 안했죠. 그 다음에 제스티리아 이것도 안했을거야. 제스티리아는 게임 뭐 망했는데 어쨌든간에 이건 한글 패치 PC판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한글 이거 봐, 스팀 한글화가 시작되었다 이거잖아. 그리고 엑실리아 한글. 와 이거 성우가 스기타 토모카즈였네? 아이고야, 비싼 성우 썼었네. 아무튼 뭐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저기 된거죠. 파판에선 13 감독이 저기라면, 아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상 테일즈는 봐봐도 봐봐인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팀 전체가 약간 근데 어쨌든 베르세리아 이후로 5년 만에 새로 나온 테일즈 최신작이 갓겜으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데모 때. 자, 데모 해보고 극찬을 했으니까 말이 안 됐어 이건. 근데 그 재밌는 전투가, 그니까 아니 시스템, 아 그 테일즈의 뭐 근간이니 나발이니 집어치우고라도 초반에, 아니 애초에 데모에서 그 재밌는 전투를 경험하고
초반에 둘이서만 다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게임적으로도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근데 이제 그게 짜증나다 보니까 점점 짜증이 쌓여서 캐릭터들 스토리도 진짜 이게 뭐지 싶고 막 지금은 그런 감정을 이제 좀 많이 죽였는데 예 아니 일단 저는 애초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아 가끔 땡기는 거는 봐요. 막 예를 들어서 천체전사 선레드 그리고 아는 형이 재밌다 그래서 우연히 한번 봤다가 재밌어서 쭉 본 막 그 노자키군 이런 거 가끔 봐. 나도 귀멸의 칼날 이런 것도 봤어. 근데 막 그 엄청나게 깊은 것들은 잘 안 본단 말이야. 일부러 안 좋아해서 안 봐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완전 쪼렙 때는 그게 솔직히 스루조 잡으러 갈 때부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스루조 잡으러 갈 때까지가 한 3시간이라 스루조 잡으러 갈 때까지가 3시간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스킬 3개 3개로 이제 시온이랑 둘이서 노는데 파생기도 별로 없고 SP도 너무 안 쌓이고 그리고 그 얼티밋을 구매해서 SP 저거 업을 받았는데 근데 일부러 게임 초반에 이걸 안 받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좀 후회되는 게 이걸 게임 초반에 받았으면은 재미가 그때 좀 올라갔었겠지. 내가 오늘 다시 시작했을 테니까 수루조 잡고 나서 이 눈의 나라 넘어올 때 이걸 받았으니까 이게 진짜 이걸 진작 받아서 썼으면 아마 고속성 아 그런 아 그 이거는 그냥 얼티밋에서 있는 거고 별도 구매는 별도 구매할 거면 저 가르드 구매 같은 것도 하겠지. 게임 편하게 하게.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요거는 이제 이미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니까 쓴 거고. 근데 참 이제는 재밌죠. 왜? 그 전투원이 4명이니까 원래 테일즈는 최소한 이제 4명이 돼야 시작이거든. 그니까 마법 전문 하나 보조 마법이랑 마법 쓰는 애 하나 그니까 서포터 마법 같은 느낌의 하나 그리고 근접 둘 혹은 근접 셋의 마법 전문 하나 요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보통 파티를 이제 자기 맘대로 꾸리니까 원래 근데 이제 시온이랑 난 둘이 다니니까 아우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시온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나 입트였네. 그 3시간 동안 시온이란 애가 계속 스토리상으로 얘가 싸가지 없이 보이지만 속은 착해 이거를 4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만 좀 해요 제발 싶었는데 4시간 동안 계속해. 아우 니가 사정이 있는 건 다 알겠는데 그만 좀 얘기해 싶은 거지. 아 지겨워. 근데 두 번째 눈의 나라 와서도 그 얘기하더라. 깜짝 놀랐어. 언제까지 얘기해 그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저 저주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힘들게 자라가지고 애가 어? 네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 애가 응? 애 겁먹고 도망간다. 약간 고슴도치 같은 애다. 안쓰러운 애다. 이 얘기를 이제 주입식 교육을 4시간을 하니까 거기서 솔직히 질린 게 좀 컸어. 이제 시온이 좀 싫어졌어요. 알펜이랑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겠지. 지금은 별로 좋진 않아. 진짜 아쉽네요. 그 베스페리아를 한번 해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거기 주인공이 테일즈 시리즈 역대 최고 인기 탑3에 들거든요. 원투는 동일 인물인데 아무튼 거기 주인공이 되게 쿨하고 멋있어. 잠깐만 나 이거 뭐 찍으려 그랬지 그때?
천까지 쌓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때문이었을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이거 찍을까? 아씨 천을 왜 쌓으려 그랬지? 이거 찍을까? 아 근데 게임이 계속 쌓이셔서 아마 힘드실 것 같긴 해요. 베스페리아 베스페리아 한 60-70시간은 해야 돼요. 이거는 그니까 그 1회차 기준으로 한 60-70시간 하셔야 되는데 기간태 안 잡을 거면 좀 더 빠르게 끝내겠지만 근데 이것도 지금 한 4-50시간 걸리실 거거든요? 근데 이니님은 이제 플레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넉넉하지가 않으시니까 아무래도 뭐라? 이제는 전투가 개꿀잼일 건데 뭐 찍니? 뭘 찍어야 되지?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얘도 부스트 게이지가 빨리 차야 장갑을 부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쌓아놓고 얘도 쌓아놓자. 이렇게 하고 아 요거 아니고 아 악세 어차피 지금 못 받으니까 패스. 자 새로운 동네로 떠나봅시다 한번.